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너스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한 가난한 사람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지가 되다 보니 거지가 이렇게 달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 가짜 중이 되자. 그래가지고 성복도 사고 목탁도 사고 이래가지고 중행세를 하고 좀 큰 대문가에 있는 집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연불이 하나도 외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라 가나다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완전 짜가 중이니까 하는 말이 주나 봐라 주나 봐라. 그랬더니 또 이 짜가 중요하는 말이 가나 봐라 가나 봐라. 옆집 주인 그 옆집의 아줌마가 놀고 있네. 놀고 진짜 중이 나타났어. 웬만하면 주지 그래. 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짜 신앙인들이 많아요. 이게 어머나 그럴 수도 있나? 목사도 가짜일 수 있고 장로도 가짜일 수 있고 성도도 가짜일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게 내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내가 가짜구나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그 꿈이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목사의 길을 걸어왔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는 한 번 딱 바라보고 하도 그 남자친구놈 시키더니 담배를 안 피우면 남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 딱 바라보고 재채기 걸리고 주위를 빼먹어본 적도 없고 정말 그렇게 살아난 믿음이 되기 좋은 줄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 목사가 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겨나니까 제 마음을 메우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거나 감격이 아니고 그저 동걱정밖에 없었어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사례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참말이래.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요 여자들한테 아니나 젊은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선호하는 직업이 예전에 목사가요 이발사 밑에였어요. 아직 내가 배운 거는 그래. 제일 꼴찌가 이발사고 그 위에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젠가 누가 이야기하더라? 우리나라가 최고 선호하는 직업이 판사래. 두 번째가 누군 줄 아세요? 목사래. 내가 깜짝 놀랐다. 의아해하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학교 신학생 수급이 안 됩니다. 그 다 바깥에서 뭐 보는 거예요. 성공한 몇 명 사람 95%는 극빈자의 삶을 삽니다. 저 그거 제가요 28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40이 되는 때까지 사례금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계속 개척만 해가지고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거 못 삽니다 그거. 그러니까 동급증만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짜증나고 지쳐있고 왜 결혼했나 이 생각하고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탁 차리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가득 메우고 있는 생각이 주를 사랑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는 이런 생각은 아니고 없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있고 근심 염려가 저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6장을 읽는데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모든 필요를 아시느니라. 그 말씀을 딱 보니까 어머나 내가 목사가 아니고 이방인이네 하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떨림을 느끼면서 나 이러다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내가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 성경 외우는 거? 예배 안 빠지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믿음을 갖기 위한 수단이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돈 걱정해야 될 상황에 봉착했을 때 돈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원수가 둘러싸 내 목숨을 위협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목숨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돈하고 용서 좀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윗이 그랬잖아.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한 번은 강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육에 속한 이놈을 패스라도 반 죽여서라도 믿음 갖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믿음이 오니까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달라져요. 근심이 안 돼요. 근심이 안 되니까 근심할 일이 없어져요. 제가 신기한 걸 깨달았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육체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의 배부름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생각들은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민족을 구원할까?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나 돈 많이 벌까? 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배부르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인, 현상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져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어딘가 모르게 쫓겨다녀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요.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그게 육체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의 사람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은 선하신 것이 신뢰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감사할 수 있고 눈보라가 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행복과 담대함은 재물을 많이 가져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질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평안함이에요. 어린아이가 철없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가슴에 안기면 그 어느 수심 없이 그냥 천사 같은 얼굴로 어머니 첫 가슴을 빨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풍랑 속에 휘말려도 편안한 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예전에 비해선 살아가는 환경도 훨씬 더 좋아졌고 기름진 빵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예전에요 다이어트가 어디 있었어? 우리 시대 다이어트 없었다. 배불러지는 게, 배 튀어노는 게 로망이었다니까. 왜냐면 배가 불러야 사장님이라고 그랬어. 아니 뭐 옛날 이야기로 듣고 계시네. 그런데 요즘 다 누구나 다 바꾸는 사람 없어요. 요즘은요 살 뺀다고 돈 드린다?
살피는 약도 있더라. 한약도 지어주더라.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데 왜 두렵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근심이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화로운 집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항상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광야 속에 서 있어도 주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내가 돈 걱정을 안 하니까 주님이 돈을 해결해 주셔요. 그 신비예요. 이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지 이러지 마세요. 나는 임상 실험이 된 것만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옆에 사람들 절대로 돈 걱정하지 말자. 시작. 그 다음에 자식 걱정, 삶의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걱정은 불신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메스터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 걱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뭐냐? 나는 영적으로 이방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메우고 주의 영이 내 심장을 채우면 특징이 뭐냐? 염려가 싹 사라져요. 어디서 오는지 모를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만큼 기쁨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육신에 있냐 영에 있냐를 따질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하루 온종일 살아가며 여러분의 뇌리를 가득 채우는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이 capability라고 하는 게 이 용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량이요. 이 용량을 근심으로 채우고 염려로 채우고 세속적인 것을 채운 사람은 그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 영의 사람은 그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고 담대함이 들어가 있고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판단해 가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사람은 재물을 갖든 안 갖든 사람이 주변에 있든 없든 환경이 어쩌든 간에 육신의 사람 속에 떠나가지 않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제가요 어젯밤에 처음 보는 사람이 온 거예요. 다 어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제가 사실은 한 300명 이상 안수를 했는데 안수하고 말씀 전하고 또 안수하고 다 가고 난 뒤에 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3시간을 차를 타고 왔다고 그러는데 딸을 딱 보니까 난 또 그것도 또 처음 경험했어요. 눈물을 거슬거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힘들게 왔는데 기도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저도 힘들어서 여기 앉았어요. 여기 앉고 거기 앉았는데 그 딸이 20살 좀 더 되는 딸인데 나를 보더니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몸이 이러고 몸이 빡빡하다고 이러는데 눈이 보니까 겁이 질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웃었지. 야 내가 사다처럼 생기냐? 그래서 쌩긋이 웃으면서 알아 나 우스워하지 마 그랬어. 근데 그게 여러분 너무 신비하게 듣지 마세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우리 교회가 무섭다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100% 안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빼줘요. 빼주면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딱 첫 번 딱 보니까 이거 엄청 오래됐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말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약을 먹은 지가 오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두 가지 경로로 와요. 큰 경로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귀가 병을 가져와요. 또
우리가 몸을 너무 학대하거나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서 면역성이 결핍돼가지고 균이 들어와서 아픈 병이 있고 마귀가 들어와서 오는 병들은 이 정신적인 타격을 주로 많이 줘요.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의기소침하든지 불안하든지 두렵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중근세 잡은 자의 역량 아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귀만 쫓아내야죠. 보면 이번 궁이 그런 사람 많았어요. 싹 바뀌어요. 막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다. 목사님 행복합니다. 내 몸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집까지 뛰어가는 게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아는 소리 아니라니까. 여러분 들었잖아. 이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나는 신비한 경험인데 손을 잡았는데 쇳덩어리를 잡은 느낌이에요. 이게 얼마나 빡빡하게 무거운지 몸 전체가 큰 쇳덩어리에 짓눌려 있는 세포세포가 쇳덩어리에 막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을 작고 감각 없고 무거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오래됐다는 거야. 우울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고 내가 그랬지. 얘야 너 정신 좀 차려봐라. 너 아직 어린데 너 살아야 되지 않니? 살고 싶지 않니? 너 정신 좀 차리라. 그런데 계속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을 좀 쓰다듬어주고 만지고 이러고 하면서 야 너 긴장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해 줬더니 싹 변한 게 뭐였냐면 그 무거움이 싹 떠나가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무거움이 싹 떠나가면서 자 이제 너 몸을 주님께 맡겨봐라 그러면서 기도해 줬더니 따스함, 그 생기가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랬더니 몸 그 무거움이 싹 사라지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마귀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아무 일이 없는데 짜증나게 만들고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나 지금 감사가 없으면 그걸 마귀가 들은 겁니까? 알아서 생각해. 그럴 가능성도 있어. 성경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감사하라잖아. 항상 기뻐서 범사에 감사하라잖아. 내가 불안한 것은 돈이 없어 불안한 게 아니고 어둠의 영에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건 아니 우리는요 어릴 적에 초가집에서 방 하나 각기 잠자고 10명 자고 20명 자고 그랬다? 그런데 요즘 독방 써. 자기 침대 따이고 그런데 왜 잠을 못 자? 우린 딱 바닥에서 잠잤는데 어릴 적에는. 지금은 푹신한 뭐 매트하고 이래놓고도 잠을 못 잤대. 왜 못 잡니까? 필리핀 땅 울음소리 듣고 한번 잡아라고. 미쳐버린다니까. 그런데 이거요, 밤마다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안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내가 특별히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둠의 영에 짓눌리게 되면 불안감이 오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며칠은 잠을 좀 안 재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 털어내고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꿀잠을 잡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낮잠 맨날 자고 그런 것 말고 숙명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다 태어날 때 누군 선하고 누군 악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born in sin, 죄악 중에 태어났고 total corruption, 전적 부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모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할 뿐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렇고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도덕 선생인, 도덕과 윤리 선생님들이 죄가 더 많아. 왜 그러느냐? 도덕과 윤리 선생님은 안에 있는 세상에 사람의 육체의 소욕, 더러운 속성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자기가 도덕 선생이고 윤리 선생이기 때문에 억지로 참는 거야. 억지로 참아요.
참으니까 언제 그것이 폭발하느냐? 사람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폭발하는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 자제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아요. 장로님 자제들이 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라고 나는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3살인가 4살 때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초신자가 우리 아들 우는 걸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 왜냐 하는 말이 어머나 목사님 아들도 우네요. 미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들 시험 들게 안 하려고 목사님도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채 해야 되는 거야.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마도 조용히 이러고 하다 보면 성도들도 쏙쏙이는 성도 있잖아. 나는 욕을 해버리잖아. 그냥 대놓고 해버린데 거룩하신 목사님도 그걸 안 하잖아. 조용히 이게 다 쌓아놓는 거야. 쌓아놓으니까 집에 가니까 만만하니까 그게 표출돼 버리는 거야. 그런 그 결과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교회는 거룩한데 집이 오면 안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나 교회 안 갈래 하면서 내 되는 대로 살아버리네. 그런 사람들 옛날에 순양호 목사님도 이 아들도 뭐 이런 막 똥바가지 막 뿌리고 그랬잖아. 그게 왜 그러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를 구분할 때 성경을 많이 읽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때문에 영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육의 사람이고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즉 뭐냐면 영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 와서 종교 훈련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영의 사람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구분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떡하든지 뭘 받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은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물학 vital life하고 생물학적 생명은 뭐냐면 육체를 살리는 이것은 동물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동물에게 없는 생명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에라고 하는 건 조에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 그 생명이 성령과 함께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아, 육의 생명을 연장받는 건 얼마나 행복해. 10시 예배 성가대하는 박갑도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7긴가에 7긴가 8긴가 때 그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인하대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간이 다 굳어져 버려서 간의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병원에서 자기 아내 송시아 집사하고 이렇게 오면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 울다가 여보 나 이제 짧은 삶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난 좀 미안하다고 그래서 한참 차에서 울다가 울고 울다가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50일의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진짜 미련하지. 그러면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 그날 이후로 병원을 안 가고 저한테도 저도 몰랐어요.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몸을 맡기고 50일의 기적에만 참석했어요. 그리고 50일의 기적이 끝이 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간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항상 좋았어. 육신의 건강 회복, 생명 연장 받은 것도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왜 저렇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우울해서 잠 못 잤던 사람이 교회 와서 50일의 기적 나와서 성령을 받아서 저렇게 행복해할까? 그 행복감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얼굴을 보면 광채가 나잖아요. 그게 뭘까를 보니까 이건 거예요. 내가 몰랐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니까, 영생을 얻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안 받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게 다 가식이에요. 가식이고 위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장, 교회 다니는 것들 전부 다 위선자라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극과 속이 다르다는 거지. 그것도 그럴 뻔한 게 교회에서 은혜를 안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안 해야 집사된다, 이거 안 해야 장로된다 이러다 보니까 속은 그걸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억압하네, 나를 억압하는 거야.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판단의 방법은 뭐냐? 마음의 법이에요. 내가 두드려 패는 게 죄가 아니고 미워하는 게 죄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진정 의로운 자가 된다면, 의로운 자가 되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의 변화. 할렐루야! 주일날 탁 되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터에 앉아 있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하은영 주사님은 캠핑 좋아해가지고 지금 마음은 저 캠핑장에 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그런 마음이 사라져. 그러니까 교회 오지. 그러니까 행복하다 그랬지. 하나님의 영이 두르신 그 공간 행복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은 행복해요. 왜냐? 내 영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성령을 안 받고 내 노력으로 착한 척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이렇게 돼요. 자기 자랑하고 싶고, 헌금 좀 했으면 생생내고 싶어지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 항상 쫙 깔려갑니다. 하나님 영광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은 사람들이 볼까 봐 두려워해요. 왜냐? 여러분, 숨겨놓은 애인을 갖다가 막 떠벌리는 사람 봤어? 그 사람 이거야. 성령님은 내가 숨겨놓은 애인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그분. 아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분. 누가 도둑질 해갈까 봐 두려워서 감싸놓은 그분. 숨이라도 크게 쓰고 소리도 크게 지르면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하고 있음이 행복해요. 문근을 잠근다니까. 성경의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그건요, 억지로 가면 감옥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둘이 가면 너무 좋아. 사랑을 해봤어야지. 장로님들 아멘 좀 해보시오. 오래해서 내가 하루만 시간 주게 바람이라도 피어가지고 내가 좀 사랑을 좀 알아야 돼. 이거는 좀 이게 뭐 이걸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노래하지.
좋아 죽는다. 아이고 주여. 성령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어제는 세상적으로 죄를 지어야 재밌었는데 성령을 받으면 제가 짓고 싶어 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해요. Perfect peace예요. 완전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이 공고하지 않고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웃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이미 나는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초애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식이 넘칩니까? 뭡니까? 거짓이 많습니까? 왜 윗선이 그렇게 파도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라고 했는데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지자랑하는데 입을 열고 온 천지 선전하고 조금 헌금하면 이 사람 얼마 했다고 목사가 나팔 불어가지고 사람들 경쟁시키고 왜 이 더러운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교회가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의식만 있고 위선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딱 들어와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싫어져요. 그럴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 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행복하니까. 주님께 찬양함이 행복하고 주님께 드림이 행복하고 주님을 위하여 삶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나를 꽉 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잠을 자려 어제는 두려워 잠이 안 왔는데 성령을 딱 받고 잠들려 하면 이부자리가 구름 위에 있는 것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 많이 계십니다. 성령님 만났더니 밤새도록 성령님과 놀았대. 그래가지고 너무 안 재워 성령님 나 좀 재워달라고 그랬대. 3일 동안 안 재우고 그동안 너 이놈 새끼야 네가 바람 피운 거 내가 다 찾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세상과 누리니 바람 피웠잖아. 아멘 합시다. 다 세상 좋아 세상 짜가고 살았는데 성령님이 이제는 너 나하고 좀 같이 있자고 나만 좀 보면서 좀 하루만이라도 지내자고. 나는요 천수 장로님은 저기 앉아있는데 딱 보기로 죄송합니다 곰같이 보이잖아. 괜찮아 웃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속은 섬세할지 몰라도 겉은 곰같이 있어요. 그런데 저분이요 성령을 딱 받고 난 뒤에 집에 가면 항상 자기 방 딱 따로 한 개 만들어가지고 딱 들어가서 밤 예배 딱 가지고 밤 11시부터 성령님이 없어요. 밤 1시, 2시까지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이 뭐 몸도 만져주고 발도 까도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같다고 해도 상처 안 받아. 다른 교회에서 내 장로 보고 공공력 제 공같이 생긴 놈 이리 봐라. 상처 받는다. 절대로 상처 안 받아요. 왜냐? 상처 받으면 성령 충만 안 하는 거니까. 상처 받았다 하면 스스로 나 성령 충만 안 하는 거지. 왜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고도의 이게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충분히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말한다 해도 상관없어요. I don't care. I don't care. 그래서 성령이 딱 들어가면 이만한 소리 들어도 막 분노하고 야단이야. 행복해요 충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좀 짚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도 옛날로 돌아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한 대 체험하고 왜 타락할까? 그래서 하는 말이 성령 받아도 소용없네 이 소리 하게 만드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지 않습니까?
십몇 년이 걸려 그랬다는 대작인데 그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 사람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한 교회 가서 성가대를 딱 봤는데 성가대에 앉아있는 한 청년이 너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아름다워. 아, 저 청년을 예수님의 모델로 하면 되겠다고 싶어서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의 모델을 해가지고 그린 사람은 피에트레 반띠엘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모델하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 다 그리고 난 뒤에 가롯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가롯 유다를 그릴 만한 모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찾아 헤매이다가 한 거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틀어뜨리고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고 냄새 나는 흉악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한 청년을 보고 이 청년이야말로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돈을 주고 그 친구를 사서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를 그려놓고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10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피에테르 반띠엘이더라. 한 사람이 한때는 예수님이 될 수 있고 한때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성령을 받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그가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타락하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흉악한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끝까지 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지. 유혹을 이겨내야지. 내 생명을 부지하고 유지해야지. 제가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 10분만 딱 시간 주신다면 여러분 몰살시킬 수 있어요. 한번 해봐라고요. 코 막고 입 막아보세요. 10분이면 다 죽어. 10분 동안 내가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하고 같이 물에서 잠수해가지고 누가 오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담인데 시간 보자. 노회라는 걸 갔어요. 노회 끝나고 전부 다 목사님들하고 사우나를 갔어. 그래 가가지고 우리 폐활량 누가 가장 좋은지 한번 시험하자. 10명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요, 내가 주여,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고 내가 잠수를 냈어요. 원래 제가 긴 물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리 또 한 개 더 생겼네, 긴 물개. 다른 사람 다 나왔어. 내가 하도 안 나오니까 죽은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끄집은 애들하니까 나 아주 살아있다.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어요. 숨 안 쉬면 죽어요. 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영적 잠수를 탑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육신이 호흡을 해야 되듯이 영혼의 호흡은 기도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저는요 저기 보자 자매 얼굴 봐 부산 저 포항 저기 있네. 나는 저 자매가 영상으로 50일의 기적을 듣다가 이곳에 너무 오고 싶어서 포항에서 어제 차를 타고 KTX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데 자리 이 밤에 올라오기 경쟁이 심하니까 자리 좀 내어달라고 딱 부탁을 하더니 그래 자리 내줬어. 근데 어제는 남자분들만 안수를 쭉 했는데 이자물에 그냥 다 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 안수도 안 해주는데
자기 서 있다 그냥 성령이 그냥 확 들어서 너무 떨어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이 살아났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지만 교회의 기도 시간을 밤에도 50일의 기적이 끝이 나도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8시에 예배가 있고 새벽은 새벽두로 있고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김 목사, 당신 그러다 죽는다고. 왜 그렇게 피곤해서 죽는다고. 내가 보니 그 사람들이 내 얼굴이 초췌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맨날 사탄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여기서 상처 주고 저기서 상처 주고 여기 쪼달리고 저기도 쪼달리고 교회 부흥 안 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뭐 그리고 성도들 막 속세이고 이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얼굴이 부르게 떠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예배 시간을 많이 갖지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는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좀 괴롭혀 달라고 해도 안 괴롭혀. 장로님들도 우리가 여기서 오신 분들에게 한 열한 분 되시는데 제가 괴롭히지 않으면 괴롭히잖아요. 문제는 제가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내가 안 괴롭혀 아무도 안 괴롭힌다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할 게 없어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할 게 없어요.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아멘 합시다.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냐? 처음 교회 가지고 성령 안 받았을 때 안 좋아해.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다 좋아해. 그러니까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 안 받았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도 안 좋다고 말도 못 하게끔 내가 만들어. 그럼 누가 나를 안 좋다고 하겠냐고. 참 나도 참. 근데 제가요, 나는 저도 이 28살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40이 될 때까지 나는 기성 목회를 했습니다. 나는 극보수주의자였지 않습니까? 경건주의자. 배운 것 가지고 율법, 이런 거. 말씀 중심. 나 그것만 듣고 살았으니까.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쪼달렸고 스트레스였습니다. 성령을, 주님을 만나보니까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띠엘처럼 타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 생활 지켜내세요. 힘들어도 기도하시면 안 좋은 일에 시간 낭비할 일 없어요. 고통당하지 않아요. 삶 망가지지 않아요. 제가 친구 목사들이요. 제가 신비하대요. 왜 그런데 당신은 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느냐고. 당연하지. 왜 당연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주님 함께하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땀과 수고로 사는 것은 믿음의 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거예요. 선물. 어젯밤에도 생각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다른 교회 다 불 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래는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위에도 귀에도 거의 다 찼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습니까? 처음에 내 혼자 시작했어요. 우리 8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천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진짜 오늘 기도는 우리 나라가 위주할 때 어느 교회가 매일 밤 50일 정도씩 나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겠어? 몇백 명씩 말이야.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때문에 우리나라 잘 될 거라고. 비웃지 마시오. 성도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만합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